오늘은 시편 37편 3절에서 7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 소망을 두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덴마크의 실존주의 철학자이고 신학자이며 시인인 키에리케고르는 말하기를 죽음에 이르는 병은 절망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소망이 사라지면은 사람이 죽음에 이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람이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워도 소망이 있는 한 그 사람은 어떤 역경과 고난과 시련도 이기는 것을 보게 되죠. 얼마 전에도 연어 이야기를 했지만은 연어는 자기가 부화한 곳을 가기 위해서 어떠한 시련과 역경과 고난과 장애물도 통과하고 그것 거기 가서 다음 세대를 이어가야 된다는 그 소망 하나로 끝까지 그 도착지에 자기가 부한 곳에 도착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가 아는 두 사람이 있었는데 조건은 비슷했어요. 생일도 같고 그런데 한 사람은 똑같이 유엔주일학교를 같은 날 졸업했지만은 한 사람은 교회를 떠나고 한 사람은 교회에 꾸준히 남아서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어떤 고난과 시련과 역경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소망을 가지고 살아서 성공한 인생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고 한 사람은 유엔주일학교 졸업과 동시에 교회를 떠나서 유리방황하면서 아마 제가 알기는 아마 결혼도 못하고 살았던 것 같은데 그래 실패한 인생으로 살아간 것을 제가 톡톡히 눈으로 보았습니다. 이 사람이 소망이 있다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없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 시대를 보면은 사방을 둘러봐도 우리에게 소망을 두고 살 만한 이 곳을 찾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한국의 정치 상황, 경제 상황, 윤리 도덕적인 상황에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몰라도 제가 이 단견으로 좁은 소견으로 볼 때는 참 위기 상황이다. 이것을 어떻게 해결해 나갈 것인가? 우리는 오직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때에 그 모든 문제, 어려운 문제들을 해결해야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자기 나름대로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청소년들은 미래에 대한 그 소망을 가지고 오늘도 열심히 노력합니다. 직업이 없는 사람은 오직 직업을 갖기 위한 소망을 가지고 열심히 노력하고 살아가고 어떤 사람은 행복을 추구하기 위해서 열심히 행복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지만은 때로는 보면은 그 소망이 사라질 때 절망하고 좌절하고 실망하고 낙담하고 키에르케고르가 말하듯이 죽음에 이르는 병까지 되는 것을 볼 수 있죠.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는 늘 태평성대를 원합니다. 행복한 삶을 원합니다. 복되게 살고 싶어 하는 것이 인간의 본성이라고 볼 수 있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물질에, 명예에, 권력에 이런 데 소망을 두고 살아가기 때문에 그 권력이 사라지거나 그 명예가 없어지거나 돈이 없어지면은 절망할 수밖에 없죠. 그러나 창조주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자들은 절대로 창조주 하나님은 불변하시고 영원하시기 때문에 사라질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자들만이 이 땅에서 좌절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낙담하지 않고 저 천국 가는 날 동안 희망과 꿈과 소망을 가지고 감사하며 기뻐하며
찬양하며 말씀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성령 하나님과 함께 승리하며 살아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시편 39편 7절에 보면 주여 내가 무엇을 바라리오?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라고 이렇게 다윗이 고백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윗이 한때도 소망이 없었죠. 절망밖에 없었지만은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을 때에 다윗이 이스라엘의 최고의 왕으로 지금까지 추앙받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시편 146편 5절에 보면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께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17장 13절에 보면은 이스라엘의 소망이신 여호와여, 이스라엘만큼 국가가 존폐 위기에 처한 순간이 많았던 나라는 없다고 볼 수 있죠. 아예 사라진 나라는 있어도 이스라엘은 없어졌다가 일어났다가 역경과 고난과 시련 속에 살았지만은 이 예레미야 17장 13절에 보면은 이스라엘의 소망이신 여호와 하나님께 두었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지금도 굳건히 세계 국가의 일원으로 당당하게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전도서 5장 15절에 보면 저희가 못해서 벌거벗고 나왔은즉 그 나온 대로 돌아가고 수고하여 얻은 것을 아무것도 손에 가지고 가지 못한다. 한문에도 있잖아요. 공수래 공수거, 빈손 들고 왔다가 빈손 들고 가는 것이 인생인데 이 땅에 너무 물질에 치심하게 되면은 마음 거기에 뿌리를 두고 살아가면은 그 물질이 없어지면은 뿌리가 말라버리잖아요. 뿌리가 말라버리면은 아무리 튼튼한 나무라도 죽어버립니다. 그래서 우리의 소망에 삶의 뿌리를 말씀에 여호와 하나님께 성령 하나님께 성자 예수 그리스도에게 두고 살아가는 자들은 절대로 좌절할 수 없고 절망할 수 없고 실패할 수 없고 그렇습니다. 반드시 승리할 줄 믿습니다. 여호와께 소망을 두는 자는 여호와를 전적으로 의지해야 됩니다. 3절에 보면은 여호와를 의뢰하여 선을 행하라 땅에 거하여 그 성실로 식물을 삼을지니라. 여호와를 의지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보다 더 든든한 것은 없습니다. 시편 52편 3절에 보면 내가 선보다 악을 행하며 의를 말함보다 거짓을 사랑하는도다. 지금 시대와 비슷하지 않나요? 이 시편 기자가 말할 때도 지금 시대와 비슷합니다. 사람이 살아가는 데는 거의 대동소이하다고 봐야 되죠. 시편 14편 1절이라든가 53편 1절에 보면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도다 저는 부패하고 소행이 가증하여 선을 행하는 자가 없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어리석은 자들은요. 예레미야 17장 9절에 보면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사람의 마음이라고 누가 능히 이를 알리요. 사람이 정직하다, 양심적이다, 뭐 이렇게 생각하지만은 그 양심적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제대로 살지 못해요. 양심은 지역과 시대와 모든 세대에 따라 다르기 때문이에요. 나는 그것을 죄로 생각하는데 상대방은 그것은 죄로 생각하지 않거든요. 양심은 삶의 기준이 될 수 없어요. 말씀이 삶의 기준이에요. 보세요. 가롯 유다도 양심의 가책을 받아서 자살했습니다. 그 양심이라는 게 그 다 다르기 때문에요. 그러나 이 말씀은 불변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면은 절대로
가치 기준이 오늘 다르고 내일 다르고 아침에 다르고 저녁에 다르고 그럴 수가 없는 거죠. 일관성이 있다 이 말이죠. 욥기 15장 16절에 보면 악을 짓기를 물 마시듯 하는 가증하고 부패한 사람들이라고. 참 요즘 시대와 비슷하지 않나요? 제가 한 30년 전에 한국과 근래 가본 한국은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본인들은 몰라요. 똑같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왜? 그 안에서 1시간, 하루, 1년, 10년, 20년 똑같이 이렇게 변해 살아가기 때문에 모르는 거예요. 그러나 제가 가보면 저 30년 전과 30년 후는 많이 변해 있잖아요. 사람들이 많이 변해 있어요. 우리 때만 해도 쓰러진 자 이렇게 해서 손잡고 같이 가자 이랬었거든요. 요즘은 안 넘어진 사람도 발 걷어서 넘어뜨려서 밟고 넘어가려고 하는 것이 오늘의 시대라고 볼 수 있죠.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자들은 절대로 실패하거나 좌절하거나 낙담하거나 절망할 수가 없습니다. 왜? 하나님은 불변하시고 그 말씀에 여호와 하나님께 뿌리를 두고 살아가면은 정말 우를창창한 거대한 나무처럼 성장할 줄 믿습니다. 혹시 레드 우드라는 팍이죠. 그 130몇 메타짜리의 나무 거기 가보십시오. 모든 나무가 우를창창합니다. 왜? 좋은 땅에 뿌리를 받고 거의 뭐 1년 내에 자란다라고 봐야 되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말씀의 뿌리를 받고 하나님께 뿌리를 받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의지하고 살아가는 삶이 복된 삶이요, 승리하는 삶이요, 기뻐하는 삶이요, 영광 돌리는 삶일 줄 믿습니다. 우리도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지하고 믿고 살아갈 때에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들의 후손이 정말 복되고 형통한 축복을 받아 누릴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여호와를 의뢰하는 삶은 4절에 보면은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제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라. 여호와를 기뻐하는 거예요. 여호와를. 전도서 2장 26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 기뻐하는 자에게 지혜와 지식과 휘락을 주시나니 죄인들에게는 노고를 주시고 저로 모아 삭해하사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에게 그것을 주시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호와 하나님을 기뻐하면서 살아가야 되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전서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여호와를 기뻐하면은 내 삶 자체도 기뻐하는 삶을 살아갈 줄 믿습니다. 한때는 미국의 대통령 후보로 거론되었던 오프라 윈프리. 1954년 1월 29일 생인데 오빠 친구들에게 성폭행을 당해서 정말 아버지가 누군지도 모른 아기를 낳고 그 아기가 2주 만에 죽어버리고 그것도 14살 때 정말 그에게는 희망과 꿈과 소망이 아무것도 없었지만은 한때는 107km까지 나가서 소망이 없었대요. 그런데 오프라 윈프리가 어릴 때부터 이 말씀 시편 37편 4절에 이 말씀을 늘 어렵고 힘들고 역경과 고난 속에서 이 말씀을 외웠다는 거예요. 여호와를 기뻐하라 저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라. 여러분들도 늦었지만은 지금부터라도 아니면 젊은이들은 이 말씀을 굳건히 외우면은 여러분의 힘들고 어려운 삶이 활짝 열릴 줄 믿습니다. 여호와를 기뻐하라 저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겠다.
여러분의 소원이 무엇입니까? 직장이 없는 사람은 직장이겠죠. 건강이 나약한 사람은 건강이겠죠. 여러 가지 소원들이 있으면은 여호와 하나님을 기뻐하면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삶을 살면은 여러분들의 소원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겠다는 겁니다. 그 이 오프라 윈프린 한때는 1억 4천만 명이라는 시청자를 울고 울리게 하는 참 토크쇼의 여왕이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은 하루도 거르지 않고 다섯 가지를 찾아서 감사를 기록했답니다. 첫째는 오늘도 거뜬하게 잠자리에서 일어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두 번째로 유난히 눈부시고 파란 하늘을 보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맛있는 음식을 먹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얄미운 짓하는 동료들에게 화를 내지 않는 참을성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다섯 번째로는 좋은 책을 읽는데 그 책을 써주신 작가에게 감사합니다. 물론 매일 다른 게 감사를 섞겠지만은 요지가 이 다섯 개라는 거예요. 그녀가 감사한 일기를 통해서 두 가지를 배웠다고 합니다. 인생이 소중한 것이 무엇인가? 이 여인이 재산이 7억 불이랍니다. 7억 불이면은 한국 돈으로 한 7,500억 정도 되겠죠. 어림잡아. 그런데 그 소중한 것이 무엇인가를 깨달았다는 거예요. 삶의 초점을 어디에 맞추고 두고 살아가야 하는가를 그것을 배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혹시 이 시간에도 좌절하고 낙망하고 절망에 빠져 있습니까? 하나님을 기뻐하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마음의 소원을 하나님께서 이루어주신다고 말씀에 약속하셨으니까 여러분들도 절망에서 희망으로 소망으로 여러분의 꿈과 희망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이러한 오프라 윈프리가 이렇게 된 데는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은 제가 서론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어릴 때부터 이 시편 37편 4절을 늘 외우고 다녔다는 거예요.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리하면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겠다. 우리가 절망해 본 적들 있잖아요. 한 번씩 한두 번씩. 내 인생이 이것이 끝인가 보다 할 때도 있었잖아요. 누구에게나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그 사람의 삶의 자세가 어떠냐에 따라서 결과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동쪽과 서쪽의 차이입니다. 혹시 이 시간에도 좌절하고 낙담하고 실망하는 청소년들이 있다면은 그런 어려움과 역경 속에 살아가는 분들이 계시다면 여호와를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소원을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소망을 하나님께 두는 자는 여호와께 맡기라. 5절에 보면 너희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저를 의지하면 저가 이루시고 맡기는 삶. 맡긴다는 것 참 쉽지 않죠. 우리가 은행이 이 은행에 돈을 맡기는 것은 은행을 그만큼 믿기 때문에 맡기는 거예요. 내 주머니에 돈을 두지 않고 내 지갑에 돈을 두는 것보다 은행에 갖다 두는 것이 더 안전하기 때문에 은행에 갖다 두잖아요. 내 지갑에 있으면 혹시 잊어버릴지도 모르고 강도를 만날지도 모른다 생각하니까 다 돈을 은행에 맡기잖아요. 그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겨버리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맡아서 하나님 방법대로 그 개개인을 하나님께서 쓰시는 거예요.
맡기지 못하고 돈을 내 주머니에 다 넣어놓고 다니다가 뭐 있는 대로 일본말로 기마이잖아요. 기분 남대로 돈 뭐 주고 뿌리고 이러면은 순식간에 탕진해버리는 거예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삶도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기면은 하나님이 알아서 다 계획하시고 하나님의 스케줄대로 사용하시는 거예요. 내가 사용하려고 하면은 따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잘못된 길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런 양심의 가책 없이요.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까지 다 맡아주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십자가를 지시고 보혈의 피를 흘려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기까지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삶을 전적으로 맡길 수 있는 거예요. 부모도 그렇게 못하잖아요. 자식도 그렇게 못하는 거예요. 사람은 누구도 그렇게 할 수 없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 그렇게 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기고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귀하게, 복되게, 영화롭게, 존귀하게 사용해 주실 줄 믿습니다. 사무엘을 보십시오. 한나가 어린 사무엘을 성전에 전적으로 하나님께 맡겼을 때에 이스라엘의 최고의 사사요, 최고의 선지자요, 왕권까지 삼권을 가지고 살아갔던 것을 보게 됩니다. 시간이 없어서 다 말씀드리지 못하지만은 사무엘 2장을 한번 읽어보십시오. 하나님은 높이게도 하시고 낮추게도 하시고 그름더미에서 일으켜서 방백들의 자리에까지 높여주셨다.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고 전적으로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맡기면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부하게 하시고 영화롭게 하시고 존귀하고 번영하고 번창하며 창대케 하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우리의 소망을 여호와께 두고 살아가는 복된 삶을 사시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저희들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는 때로는 실망과 좌절과 정말 희망과 소망이 다 사라진 것처럼 보일 때도 있습니다. 그러지만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고 여호와 하나님만 바라보고 기뻐하며 살고 여호와 하나님께 내 모든 짐을, 내 모든 염려, 내 모든 근심을 다 맡기고 내 모든 삶을 맡기고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그를 높이 들어 사무엘처럼 사용해 주실 줄 믿습니다. 저희들의 삶 가운데 늘 승리하게 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